아니 언론 통해서 민중들을 좀 불안에 떨게 했던 사건이 역사적으로도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너무 많죠. 너무 많죠.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라고 일본 관토 지방에서 이제 대지진이 있었거든요. 누군가한테 이걸 좀 뒤집어 씌우고 여론 형성을 하려고 그때 일본 내무성에서 직접 왜곡을 해요. 그래서 뭐 조선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타고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를 한 거죠. 일본의 민간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공포 본능에다가 뭐 부정 본능에다가 모든 나쁜 본능이 다 발동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죽창이나 몽둥이 깎아가고 다니다가 아무나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. 발음하기 어려운 말이죠. 그래. 발음을 못하면 너 조선인이구나. 그래서 이유 없이 죽인 거예요. 공포 본능에 부정 본능에 그러니까 나쁜 본능들은 다 그냥 응축돼 있는 그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닌가.